안녕하세요. 저 김광은입니다. 이정희 씨를 통해서 우리 패미경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가끔 있는데 제가 이 기회에 좀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. 작품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꼭 타당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 가수들의 앨범을 받아서 이렇게 볼 때 해설지라는 게 있어요. 라이너 노트. 그 해설지 속에는 그 음악하는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음악에 대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면은 참 그 이해가 120% 이렇게 와요. 미술은 잘 모르지만 물론 작가에 따라서 생각은 다르죠. 그냥 알아서 봐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이런 전시장에서 함께 전시할 때 그 소통을 위해서 아 작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? 작가는 누구일까? 뭐 이런 자료들이 좀 이 공통적으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종희 씨한테 늘 하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작품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가의 사진도 좀 여기다 같이 게재해 놓고 이 작품의 의도, 표현의 의도 뭐 이런 생각을 좀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. 작가 자신은 원치 않아도 이것을 이 주관하는 분들은 무슨 뭐 큐레이터라고 하나요?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 걸 해야 된다. 저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거든요. 혹시 그렇게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이 너무 좋은 공간에서 이 좋은 작품들이 그냥 훑어보고 끝난다? 이거는 아니거든요. 저도 지금 누구 작품이지? 이거 뭐지?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요. 그래도 할 수 없다. 그냥 봐라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네. 아 기회가 되고 그러면 한번 좀 그렇게 하세요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회미경 같은 회원이시기도 하잖아요. 네. 축하의 한 말씀 우리 회원들한테 힘내라고. 페이스북 미술 경매 사이트 패미경이 어떤 꼭 경매를 위한 그런 사이트는 아니라고 보고요.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작품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미래에는 여러분이 모두 문제의 작가, 대단한 그런 작가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. 저는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